국민들이 너무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 파업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는 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값으로 이렇게까지 흥정을 해야만 하나. 더구나 9월 7일 날이 되면은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혜TV의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잘 지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네. 의사가 없어서 네. 이렇게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의정부 뭐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근데 누가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의정부에. 그래서 좀 뉴스 같은 걸 살펴보니까,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보니까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 이제 의사협회와 정부에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파업을 해서 그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부산에서도 이렇게 한 명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요즘에 안 그래도 너무나 힘든 때잖아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2.5단계로 코로나가 격상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뭐 이러한 인재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솔직히 뉴스 보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 구근 영상에서 네. 도령님께서 정부와 이런 네. 민심의 대립이 있다고. 여름이 되면은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구조와 나라에서는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이제 구조가 대립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이 사태가 네.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공수를 좀 받아서 이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의 조금 소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답답한 형국이긴 한데, 일단은 뭐 일단락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끝장을 보는 상황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를 조금 거들어 드리고 싶은 거면, 솔직히 저는 무속인이니까 이런 정부에 대한 소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런 신앙이 뭔가 사람의 기운적인 생명을 이렇게 다스려서 살리는 똑같은 활인업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조금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국가에서도 뭐 공공의대 관련해가지고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이제 양가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안을 조금 내놨는데, 이게 의사, 현직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오히려 더 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악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통 없이, 의사협회와 소통 없이 뭔가 이런 방안을 강경하게 내놓은 것도 잘못됐다 생각이 되고, 의사협회에서도 솔직히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 파업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는 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값으로 이렇게까지 흥정을 해야만 하나. 더구나 9월 7일 날이 되면은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경한 대응 때문에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합의점에 찾아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인사분들도 이 상황을 조금 더 소통하고
진짜 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속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사협회에서도 정부의 조금 강경한 대응이 있더라도 아무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끄럽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묘책을 조금 내놓았으면 하는 하늘도령의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이번 파업 사태가 네. 올해 안으로 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으로 마무리는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받아본 공수와 기운으로는 구군의 기운으로는 이번 가을쯤 해가지고 그쵸 이제 추석 전이니까 가을쯤 해가지고 이 정부 쪽에서 이런 민심이나 우리 단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한번 크게 이렇게 실수를 해서 민심을 잃게 되는 일이 한 번은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좀 큰 실수를 한번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처신을 잘못하게 될 일이 한번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책도 의사협회에서 강경 대책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또 공권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하는 조금 불가피한 큰 마찰로 이뤄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잠잠해지려면은 뭐 한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더 부딪혀야 되고 한 10월 11월을 넘어가야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빨리 진정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큰 걱정 없이 앞으로의 이제 연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기를 한해도령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